자식을 3명 낳으셨어요? 4명 낳으셨어요? 나? 이거 우리 조카거든. 나는 낳기는 많이 낳는데 다 없애버리고. 왜 없애버렸어? 그렇게 됐어. 왜 그러냐면, 한 6명을 없었어. 7명을 없었어. 한 7명 정도 됐을 거야. 엄마가 강제로 없앴던, 아니면 뭐, 또 유산이 돼서 없앴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없었던. 왜 이러냐면 내가 점을 보면서 이런 말을 잘 안 해. 근데 한번 물어봐. 김씨가 누구야? 김씨. 즉 옆에 조카분이세요. 예, 예. 조카분 성이 김씨야. 예. 김씨 집안에다가 한번 말해봐. 원래 이 사주가 우리 우리 조카님 사주가 원래는 고아 사주를 가지고 있어. 고아가 뭔 줄 알아? 내 부모 남주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스크라는 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긴 것만 대답해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엄마 아버지가 있더라도 내 엄마 아버지 그늘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지금 이모세요? 이분이? 이모? 우리 막내 이모래요. 막내 이모? 막내 이모라 할지라도 내가 막내 이모를 모시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모시고 살아, 같이 살아요? 같이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까운 데서 막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살아요. 그치? 난 서울에 그 애들 안양에 있어. 안양에 있더라도. 왜 그러냐면, 한번 물어볼게. 지금, 마스크 잠깐만 벗어봐요. 원래 이 사주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주예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주인데, 나이는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지금, 내가 39이라 그래야 돼. 39이라 그러나, 일단 눈 써봐봐요. 나이야. 말하지 마세요. 나이만 써봐봐요. 되게 젊게 보인다. 되게 젊게 보이는데, 고생고생 바가지를 하라는 사주야.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정말로 남한테 맞아가면서 일하는 사주거든. 긴급만 대답하세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라고. 남한테 맞는다는 소리는 사람의 복이 없단 말을 하는 거고, 이네 복이 없단 소리를 하는 거고, 내가 100번 잘해도, 1000번 잘해도, 남들이 나한테 막말로 그냥 그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 한번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 하는 거지. 예, 맞아요. 그쵸? 왜? 백날 잘해도 엉망이야. 백날 잘해도 당신이 잘 못해서 당신한테 화살이 날아가지. 남이 잘못한 것도 당신한테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참 기구한 사주지,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같은 이런 가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개난의 보쯤 싸고, 내가 부모를 건루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고아팔자라는 말을 한 거야. 고아라서 고아라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옆 사람도 먹여 살리고, 내 부모도 먹여 살리고, 내 형제도 먹여 살리고, 결혼했으면 장인, 장모도 먹여 살리고, 그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딩급만 대답해요. 아니면 말고. 맞아요. 맞죠? 대답을 해줘야지 나도 빨리빨리 나가지. 그런데 희한하게 내, 7년이 됐을까, 8년이 됐을까? 9년이 됐을까? 한번 물어봐.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래로 밑에, 밑으로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 지방에 집을, 이사를 잘 못 가고 나서부터 내가 애기 아닌 애기가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생각도 애기가 돼버렸어. 이모가 좀 말을 했죠. 대신 이모라 그랬죠? 생각도 옛날에 똘똘한 내 조카의 생각이 없어졌어요. 똘똘한 내 조카의 생각도 없어졌고, 하는 행동이 딱 어린애 수준, 7살짜리 행동의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이프 일 갔다 오면 떼 쓰고 있어요. 떼 쓰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지가 힘들대요. 지는 놀아놓고. 그리고 일단은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게 아니라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데 지금 내 머리가 혈이 안 올라갈 만큼 머리가 맹하거든. 정신을 못 차릴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맞아요. 이 사람 이사 가고 나서 또 한번 회사에서 사람하고 많이 싸운 적이 한번 있었을 거야, 크게. 크게 싸운 적 있죠? 크게 싸우고 나서부터 본인이 보이지 않는 쇼크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게 7년 좀 무렵, 그 무렵 됐을 거야.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했다나, 누명이라 그래야 되지? 맞아, 남 때문에. 한 번, 그치?
누명 쓰고 나서 잠을 너무 못 잤을 거예요. 거짐 그 진짜 그 억울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고 또 그 숙제가 풀 때까지 잠 못 자는 성격이 있거든. 그 숙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 그냥 잊어도 될 건데, 응? 그 일로 많이 힘이 심각하게 3년 한 세월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본인이요. 아유, 네,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그쵸? 그건 한번 했어요. 응. 3년 한 세월을 고생. 17년도에. 응. 그러니까 3년 한 세월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를 놔버렸다고. 예,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내 자신이 나를 놔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옛날에 나는 가서 매일서 노가다도 잘했고, 부지런했고, 손도 꼼꼼했고, 그런데 사람 하나 잘 못 만나서, 그때 그 사람으로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고 누명을 쓴 적이 있어. 이분이.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회사도 때려치우고, 직장도, 뭐, 직장 회사나 뭐고, 노가다도 직장 회사, 자기 본인 이름 일이지. 맞아. 때려치우고 나서부터 내가 직장도 못 가게 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되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뭐에 쫓기듯이 매일 그렇게 살았을 거야. 지금까지. 응? 네. 그쵸? 맞아요. 응? 그것을 내 자신이 탈피를 해야 돼, 이제는. 네. 응? 원래 얘 이 말 하냐면,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가 너무 강해. 우리 같은 이 사주가 너무 강해. 그 강하다 보니까 아마 어렸을 때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살았을 거야. 이분이. 아버지 그늘이 없어라야. 아버지 그늘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거나, 어? 내 아버지한테 좋은 것들은 경제적인 요인을 한 번 더 지원이나 받지를 못하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오히려 아까 형 노릇을 해라.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모지만은 이모도 내 부모 역할을 하라. 예. 그런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7년, 6년 그 무렵부터 나를 놓아버렸단 말이야. 예. 10년 세월 안 짜게. 맞죠? 예. 직장생활 다니면서 예. 그 폭력도 들어갔을 거고 폭언도 들어갔을 거야. 분명히. 어느 폭언도 폭언이야. 맞아요. 그쵸? 그게 너무 쇼크를 많이 받으면서, 뭐 말인지 알겠죠? 예. 중국에 김 씨가 누구예요? 김 씨가 누구냐고, 성이. 저는 형들 있고, 사촌들도 있고. 그러니까 김 씨 성, 본인 성 뭐예요? 저는, 성 김 씨래요. 그러니까 김 씨가 본인이에요? 예. 김 씨 가중에 그 해 무렵에 같이 견물려버렸어요. 뭐 견물려버렸냐면, 일부는 한국에 있지만 일부는 중국에 있다고 난 지금 느껴지거든요. 예, 그쵸? 맞아요. 중국에 있는 그 그리고 또 내 배가 한 배가 아니라는 사주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뭐 친형이면 배가 다른 형이 있든지 그쵸? 배가 다른 형이죠. 뭐 내 그 바로 내 엄마가 같이 낳은 자식은 아니라는 뜻이야. 어? 큰 엄마가 낳든 작은 엄마가 낳든 배가 두 배라. 두 배라.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안일 내력을 모를 거야.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 집에서 왕따인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예. 이분이. 예. 그쵸? 대답 안 죽는다. 어려운 시간 늦은데 왜 성의 없는 대답하고 지랄해. 대답 또 크게 해. 지금 이모가 그래도 그러면 알아서 고마워.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선산을 갖다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모르거나. 다 저기 그 없애버렸단 말이지. 예. 없애버리면서 이분이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은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벌려. 예. 모을 줄은 몰라. 못 먹어요. 쓸 줄만 알아.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막걸리 술을 좋아해? 응? 누가 처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 둘이 끼리끼리 만났어. 예. 한 사람은 아파서 난리치고 예. 한 사람은 술 먹느라고 정신없고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 아까 회사에서도 힘들었다 했지? 예. 집에 오면은 처가 술 한잔 먹으면 좋게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남자하고. 예. 그래서 사람을 겁나게 힘들게 해요. 왜 너는 나는 씨발 뭐 직장 가서 좆빠지게 고생했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살림이라고 이거 있다고 하는 것도 살림이냐. 판들어댔다는 뜻이야. 예. 응?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지금 조상도 조상이고 신도 신이고 예. 지금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지금 많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예. 너무나도 조상이 지금 험해요.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예. 맞물려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바람이 10년 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 예. 그래서 내가 그 술 좋아하는 내 와이프 등살에 예. 못 견디고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모르겠어요. 담배는 안 피워요. 담배 안 피워요? 네. 못 봤어요. 그래요? 담배는 안 피워요. 모르겠어. 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네. 미치게도 피우고 싶어. 네가 네. 피우든 누가 피우든. 끼리끼리 네. 지금 논다고. 하나는 본인은 술을 안 먹 대신에 네. 와이프 눈치 보고 있고 등 돌아서 네. 눈치 보고 있고 어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내가 와이프 성격 비유 맞추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내 아랫배 쪽 있잖아. 네. 아래쪽 아랫배 쪽으로다가 이 여기 위장이라 그러지 네. 딱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밑에가 탱탱 붓는 것처럼 이 네. 발바닥이 쓰라르다 그러지. 예예예. 네. 발바닥이 처음으로 큰 소리 치라고 치라래네. 이제 그때다가. 네. 아파요. 정말 아파요. 발바닥에 이 탱탱 쓰라래요. 예. 네. 어? 그러니 이거는 병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 없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 이상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 혈이 여기에서 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딱 명치 끝에 걸려버렸어요. 예. 신장 빨리 예. 이상 있기 전에 예. 신랑 빨리 신장 이상 있기 전에 이상이 못 찾아낸 것 뿐이지 예. 신장 이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 빨리 민간요법으로 신장 곤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온몸이 저릴 거예요. 네. 온몸이 아플 거란 뜻을 말하는 거야. 네, 네. 아래쪽만 아픈 게 아니라 맞아요. 내 어깨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굳어있는 것처럼 아플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알아들어요? 네, 네. 응? 그리고 욱하는 성격 좀 죽이세요. 네. 응? 욱하는 성격이 말도 못해요. 맞아요. 응?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래요. 막.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네가 아는 거야 이 멍청아. 그 모르게 막 응? 어떤 데는 막 콱콱 성질 낸다고 막. 응? 그 지나가면 또 뭐 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저 좀 갖고 와라. 예를 들어 해서 그렇게 말해서 응. 야 네가 갖다 해. 맞아요. 왜 나 시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어?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러는데 와이프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어? 직장에서도 좋게 말할 것도 좋게 말할 수도 있었어. 네.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야, 나 이거 여기 없으면 안 돼, 안 되냐?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다가 누명 쓴 거라고. 안 그래? 맞아요. 그렇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건데, 예. 내가 정말 자존심이 강하면, 예. 내 성격을 죽이면서 예. 내가 살아가는 게 자존심이고, 예. 이 사람은 나를 놔버린 게, 그리고 처자식 고생시킨 게 자존심이냐, 개뻘? 어? 네 혼자 살겠다고, 네 성격 부려놓고, 어? 일 않고 노는 게 너 자존심이냐? 그리고 아프다 아프다. 너 이거 이 상태로도 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안 그래? 내 말 틀렸어 엄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약 먹어가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무서운 거야. 사람하고 가서 대화하고 사람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또 누가 어떻게 시비 걸고 싸울까 봐 무섭다고. 두렵지 막. 좀. 그게 두렵다고. 네, 무섭 네. 그게 무섭다는 말이야 그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나를 놓으면서 여기가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지? 예. 불안증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거고 누구하고 대하는 것 같고 누가 쫓기는 것 같고 예예. 그런다고 해서 너 10마다 줬어 내가 신감을 세다고? 예. 너 겨울에서 못해 예. 그리고 네가 신을 잘 받아 모셔놓고 만약에 못 불리면 신은 엄마 타령이나 하고 다 빠졌어 예. 네가 기도해서 네가 뚫을 생각 안고 예. 신을 누가 잘 못 받았어 이러면 요 모양 요꼴 됐다 예. 잘 들으세요 자기들의 고생입니다 노력입니다 알아듣겠어? 예, 예. 그래서 본인은 신 받지도 마라! 예, 예. 알았어? 예, 예. 조상이나 잘 담그고, 예. 닦고, 말도 안 나오지, 흥분해서. 조상이나 잘 닦고, 네 성격 탓해, 네 성격! 예. 남이 이만큼, 이만의 티끌 소리도 안 듣는 게 니잖아. 예. 엄마, 이모 아니야? 네. 이만의 소리도 안 들려. 어쨌든 예. 조카지만 무서울 때 있어. 예.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예. 저게 나가지고 또 뭔 시비를 걸까? 지난번에 뭔 시비를 걸까? 예. 솔직히 그래. 예. 한번 눈 돌아가면 있잖아. 뵈는 게 없어서 다 엎어버리거든. 맞아요. 어? 그래 놓고 내가 왜 그랬지? 아니 사람 다 죽여놓고 내가 왜 그랬지? 뭐 그 무슨 소용이야? 예. 야 이 새끼야. 맞아. 어? 니만 잘난 거 아니라 니 와이프도 잘났어. 니 와이프가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수첨 거 다니겠냐? 어? 미련한 신랑 만나서 멍청한 신랑 만나서 고집 더러운 신랑 5분에 한 번씩 성격 변해. 5분에 한 번씩. 그걸 어떻게 비율 맞춰? 안 그래? 맞아요. 만족하세요. 응? 그래 놓고 나 억울하다.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되돌아놓고 네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 시벌 나갔다면 졸라게 깎겠다. 그냥 못 가. 말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냥 내 마음 같으면 그렇다는 거야. 예. 저 시발 마음대로 대파는 꽈버렸으면 좋겠다. 딱 그 마음 들어. 예.
지가 잘못한 건 절대 인정 안 해. 예. 한참 지나서 고집 세가지고, 예. 어? 슬무시, 슬금의, 형아, 너는, 어? 네 애기, 일곱 살짜리 애기부터 못해. 애기 일곱 살 때부터. 안 그래? 응? 애기부터 더 잘 삐져. 응? 그러니, 성격 곤치시고, 한국까지 넘어오셔서, 어? 내가 돈 벌러 왔지, 놀라고 오지는 않았잖아. 한국이란 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안 그래? 성격 고치시고, 내 마인드 고치세요. 얘 일하기를 싫고, 앉아서 노릇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응? 틀렸죠? 틀린 거 아니죠? 맞아요. 이 사람은 일을 보다 노름을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한방주의란 말이에요. 일은 싫어해요. 노름에서 돈 버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했을걸요? 안 그냥 개새끼야? 알았지? 예, 예. 성격 죽이시고, 예, 예. 어? 내 아프다니, 신장은 무척 아파. 신장 무척 아프니까 그거 곤치세요. 그럼 예.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 언제를 낳았는지. 지금 왜, 지금 제가 지금 일하는데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그 일을 안 하고요. 하라고. 겁 먹지 말라고. 그래서 더 힘들나 알아. 아프다고. 예, 너무 그, 그런 건 더 아파요. 막 가가고 일을 했어요. 좀 저도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현장 들어가면 가서 공황장애 약맥해요. 아니면 이거 가슴이 두두두두두해요 막. 죽어 아버지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죽어 아버지 온폭 쓰여 있어요. 장인어른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프고 그 전보다 더 일하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하고 온폭을 좀 무서워.